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장대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강연자의 성이 다 장씨인 거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장병탁 교수님 강의하셨고 제가 장대익이고 그 다음에 저 다음에 장동선 박사님 오시는데 그 이름을 조금 바꿔보면 장병탁 교수님 병장이시죠, 병장. 저는 뭐겠습니까? 대장입니다, 대장. 그다음에 다음에 나오실 분은 동장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마 오늘 제가 승리자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병탁 교수님이 좀 장동선 박사님 좀 비웃고 계신데,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장병탁 교수님은 이제 AI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이제 밝은 면을 얘기했죠. 물론 저도 그 밝은 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고리즘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알고리즘 시대에 우리가 또 고민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인간 본성과 그다음에 AI의 발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봐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생명의 거대한 나무예요. 이 나무를 보시면 우리 인간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에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의 생명의 다양성인데 이 다양한 생명종 중에 인간이 도대체 어딘가에 있는지를 보려면 이 현미경을 갖고 봐야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외계인 과학자고 그리고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는 생명체들을 쭉 한번 돌아볼 수 있다 그러면 아마 밤에 지구를 돌았을 때 이 저 희한한 광경에 굉장히 주목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종도 만들지 못한 인간 호모 사피엔스 인류만이 만들어낸 어떤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걸 문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명은 호모 사피엔스의 시그너처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대한 생명의 나무에서 잔가지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수놓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한 20만 년 전 혹은 30만 년 전에는 이 호모사피엔스는 시작도 하지 못했죠. 아프리카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치면 이 사피엔스라는 종이 아프리카를 나와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갔죠. 뭐 호주로 간 것도 있고요. 그러면 뭐 뗏목을 타고 갔을까요? 뭐 베링해협도 건넜고 아마 그 툰두라 지방 같은 거기를 아마 달려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20만 년, 30만 년 전에 지구상에 벌어진 아주 독특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 2만 년 전쯤에 그 지구를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와봤다 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인간을 만나기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딘가를 가다가 호모 사피엔스를 갑자기 마주칠 그런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한 1만 년 전쯤 그러니까 인간의 농경이 처음 시작되기 그 즈음에 육상 척추 동물 중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단지 한 0.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매스라고 하죠. 이 바이오매스 측면에서 보면은 인간은 거의 미미한 존재예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98%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 소, 양, 돼지,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가축들 이런 것들이 합해졌을 때 한 98%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을 보면 지난 1만 년 동안에 지구를 뒤덮었던 종을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히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뒤덮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게 농경일 거예요. 농경이 시작되면서 뭐 이렇게 인구도 늘어나고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아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구상에 지금까지 벌어진 일 중에서 천만 년 정도의 지구상에서 벌어진 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 어쩌면
20만 년 전에 탄생한 호모사피엔스의 놀라운 약진 혹은 엄청난 확산, 지구를 다 뒤엎은 그런 사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태적 성공이라고 하죠. 어떤 종이 지구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건 생태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겠죠. 물론 개미도 지구를 뒤덮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지구를 정복했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생태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의 정복자다 혹은 지구를 이끌고 있는 종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은 그래서 이제 과거를 좀 돌아다 보면 한 250만 년 전쯤에 이 호모 속에서 출발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호모 에렉투스 하빌리스 뭐 이런 애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가 여기 있다 그러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우리가 네안데르탈이라고 하는 애들 한 3만 5천 년 전쯤에 지구상에서 싹 사라졌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 오시다가 네안데르탈인 만나서 인사할 일 없었잖아요. 예, 종으로서는 완전히 사라졌고요. 하지만 우리가 서양에 가면 유럽에 가면 한 4% 정도의 네안데르탈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유전체에 한 4% 정도가 이 사피엔스의 피가 섞인 거죠. 어느 정도 교잡을 했다는 뜻입니다. 왜 네안데르탈인과 사피엔스가 이렇게 공존했다가 걔네들은 다 사라졌는가? 이것도 되게 재밌는 질문이고 되게 중요한 질문이지만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인간이 이 호모 속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큰 트리에서 보면 인간은 한 600만 년 전에 침팬지하고 인간이 갈라져 나왔죠. 그러니까 침팬지는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600만 년 전에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사촌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이런 애들이 다 사촌종이겠죠. 자,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문명을 만든 유일한 종이 됐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그런가? 침팬지에게 정말 문명이 없을까요? 이게 침팬지의 문명입니다. 소위 말해서 문명이죠. 실제 문명은 아니겠죠.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넛크래킹을 하고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침팬지하고 인간, 뭐 다른 원숭이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속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 이게 침팬지고요. 그다음에 저기 보노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인간입니다. 침팬지는 제가 이렇게 이빨을 송곳니를 보여드린 이유는 침팬지는 되게 사나워요, 여러분. 그리고 힘도 되게 셉니다. 그래서 야생에서 우리가 침팬지를 연구할 때는 환하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길들여지지 않은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 이 보노보는 되게 다른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노보는 평화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암컷 중심이고요. 그리고 긴장과 갈등 상황에서 주먹이 먼저 나가는 종이 침팬지라면 이들은 만나서 허그를 하고 스킨십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다른 종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침팬지하고 보노보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자, 우리의 궁극적인 이 강연의 궁극적인 어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침팬지에게는 없는 문명이 어떻게 우리에게는 가능하게 됐을까? 사실 이 질문은 인류학자나 뭐 역사학자들 그다음에 영장학자들이 하지만 사실 우리들 모두에게 굉장히 가장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사람의 인생을 봤다고 쳐봐요. 그 사람이 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좀 듣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으로서 우리가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600만 년 전에 같이 시작된 침팬지는 지금 우리의 도움 없이는 아프리카에 나올 수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아프리카를 나오고 전 세계를 뻗어나갔고 그리고 문명을 만든 유일한 종이 되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 이런 거죠. 당연히 침팬지는 다른 동물과 달리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과학을 갖고 있으니까. 과학이란 건 뭡니까? 자연 세계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생태적 지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생태적 지능이 우리가 탁월한 건 분명해요. 심팬지도 낙하를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력 같은 걸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몸으로. 하지만 F는 MA 같은 공식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건 인간만이 하는 생태적 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문명의 물질 조건을 과학이 만들었다. 과학기술이 만들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문명의 어떤 조건으로서 그게 전부인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생태적 지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 그냥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지금 100명이 앉아 계신데, 100명이 지금 다 아인슈타인 같은 탁월한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윈 같은 집요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그런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을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사람,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다 사이코패스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들어내는 것 족족, 뭔가를 만들어내지만 그거를 쌓고 뭔가 다른 사람 것들을 받아들여서 생겨나는 그런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없죠. 문명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성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단의 성취죠. 집단의 지식과 기술의 총체락을 문명이라고 한다면 문명은 과학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서 과학기술 플러스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됐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이거에 대답이 사회적 지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서 사는 능력,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캐치하는 능력, 일종의 눈치 같은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입니다. 자, 여기에 침팬지하고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눈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침팬지하고 인간의 눈을 잘 보시면 가운데 있는 동공은 거의 비슷해요. 홍채도 되게 크기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합니다. 근데 그 겉에 있는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침팬지를 보면 우리 눈을 이제 일단 볼까요? 인간의 눈을 보면 이거를 뭐 흰자, 흰자위라고 하잖아요. 이 흰자, 흰자위, 이걸 공막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이 공막이 희고 투명합니다. 근데 침팬지의 눈을 가만히 보시면 희고 투명한 게 아니라 짙은 갈색이에요.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피부색과 이렇게 합쳐져서 도대체 이 침팬지들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되게 음흉해 보입니다. 마치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인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침팬지를 보시면 되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뭘 보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물론 당연히 이거 뭐 우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침팬지하고 인간이 우연히 그렇게 눈이 다르게 생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른 영장류 종들을 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한 100여 종을 한번 살펴보니까 인간을 보세요. 굉장히 독특하죠. 뭔가 자신의 시선을 남들에게 시그널링 해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어? 내가 어디에 관심 있어?를 마치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되게 순진하죠. 예. 아마 침팬지랑 인간이 같은 지능을 가지고 포커를 치면은 다 잃고 말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대규모의 집단 생활을 하는 종이고, 그리고 그들과의 코디네이션, 그 조율을 잘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종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눈빛으로 서로 공동의 주의 집중을 할 수 있겠죠? 뭔가 조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큰 집단을 이룬 종에게 있어서 만약에 이런 형질을 다 갖고 있다 그러면 매우 유리한 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학자들이 협동하는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협동하는 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시선이 어디가 있는가를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떤 거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인간의 눈은 그런 공막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혹성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을 겁니다. 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성탈출 1편이나 3편, 2편 다 보신 분, 예, 많이 계시네요. 자, 여러분 이 포스터에 오게티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잘 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저 시저라고 하죠, 주인공. 저 시저의 눈을 보세요. 1편을 눈을 보시면 인간의 눈은 아니에요. 그죠?
침팬지의 눈도 아니에요. 원래 침팬지의 눈이 그려지려면 아까 처음에 봤었던 그런 짙은 갈색의 곡막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예.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보고 또 영화 포스터를 보고 저 이제 영장류 침팬지를 좀 공부했으니까 되게 의문이 들었어요. 도대체 되게 유명한 감독이 만들었고 자문 그룹도 있는데 어떻게 침팬지가 등장하는데 침팬지의 눈은 이상하게 생겼나? 인간하고 똑 비슷하게 생겼지?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편을 보게 됩니다. 이 혹성 탈출 종의 전쟁 그다음 3편을 보게 되는데 이 3편을 보시면 이 시저 같은 시저인데요. 시저의 눈을 한번 보세요. 3편 여기 보시면 훨씬 더 인간의 눈을 닮아 있어요. 보시면 그죠? 제가 이거를 저 이제 판교에 사는데 판교 현대백화점에서 저희 딸내미랑 영화를 보다가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 남자 인간 주인공이 3편에서 인간 주인공이 이 침팬지를 잡아옵니다. 시저를 잡아와서 목덜미를 딱 잡아요. 그런 다음에 대사를 칩니다. 그 대사가 뭐였냐면 야, 얘 눈을 봐. 거의 인간이잖아 라는 대사를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아, 이 감독은 인간의 눈이 얼마나 독특하게 생겼는지 당연히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이 대사로 엄청 잘 녹여냈구나. 야, 이게 천재적인 감독이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도대체 왜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침팬지가 여기서 이 영화에서 침팬지가 진짜 침팬지의 눈을 갖고 등장하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스토리가 뭔지 이해 못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하면서 제스처도 크게 하고 여러분들 얼굴은 이 밑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뭐 여러분 표정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말로 하는 거에 비해서 한 3, 4배 정도 더 많은 큐를 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영화에서 진짜 침팬지가 등장하면, 눈이 등장하면 아마 여러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훌륭한 영화입니다. 재밌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재미없어서가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사실 이 영화의 메시지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랑 정반대되는 가짜 메시지라는 거죠. 가짜 팩트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화 여러분 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 영화의 메시지는 뭡니까? 인간이 가장 못됐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 없으면 사실 이 세상이 더 평화로울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영화에 그 약간 클리셰가 있는 거죠. 동물로부터 배워야 된다. 동물로부터 배워야 된다. 이런 클리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과학의 팩트는 인간이 가장 배려를 잘하고 동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협력을 잘하며 공감을 잘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메시지가 반대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가 강의를 앉아서 조용히 듣고 계신데 이런 세팅은 지구상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세팅이에요. 엄청난 조율입니다. 여러분 침팬지가 여기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말을 하는 순간 아비규환이 됩니다. 예, 이게 엄청난 배려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배려해 주셔서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만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팩트가 정말 있느냐? 그 중에 한 가지가 가리키기입니다. 포인팅이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저 조명을 제가 이렇게 3초만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여러분 정상적인 분들은 다 저기를 보실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나 그러면서 공동의 주의 집중을 합니다. 이게 사회성의 아주 기본적인 유닛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엄마한테 엄마 저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거를 배운 거죠. 공동의 주의 집중을 통해서. 사회성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예요. 이건 정상적인 인간이면 누구나 겪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 저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그러면 되게 처음에 기뻐하셨거든요. 아, 얘가 호기심이 있구나.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입을 틀어막고 싶죠. 너무 물어보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이거를 잘 사용하는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침팬지 놀랍게도 우리랑 가장 가까운 사촌 종인 침팬지와 보노보 원숭이들은 이걸 못합니다. 최근 연구는 개가 이걸 한다는 거예요. 개가 여러분 개나 강아지를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강아지는 늑대를 우리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문화에 맞게
그야말로 제작한 종이에요. 로봇 같은 종이에요. 그렇게 우리 인간의 사랑을 그렇게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육종을 통해서. 그래서 정서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또 이런 어떤 사회적인 면에서 되게 비슷합니다. 아마 외계인이 와가지고 행동적으로만 인간과 가장 가까운 종이 뭐냐 그러면 아마 개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가리키기 우리 영장류 중에서 우리만이 갖고 있는 사회적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플레이 한번 해주세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한 1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보시고 뭘 보셨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4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실험이에요. 이걸 보게 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도대체 뭘 보셨는지를 기술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자, 제가 시간 있으면 여러분들 여쭤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작은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삼각형이 있어요. 큰 삼각형이 있죠. 작은 원과 작은 삼각형은 사이가 좋아요. 근데 큰 삼각형이 그 사이를 방해해요. 대부분 이런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약간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봅시다. 얘네들이 의도가 있나요? 점과 삼각형이 의도가 있어요? 관계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없죠. 모든 그냥 정확히 기술하자면 그냥 원과 다르게 생긴 도형들의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이에요. 또 우리는 이걸 보고 뭘 캐치하냐면 여기서 스토리를 만들어내죠. 무엇보다도 의도를 파악합니다. 뭔가 움직이는 게 있으면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수렵채집기에 뭐 농경까지도 해볼까요? 수렵채집 농경시대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동물이죠, 동물. 동물은 뭘 갖고 있죠? 의도를 갖고 있죠. 우리한테 어프로치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도망가는 이유도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도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멘털라이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읽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사회적인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능력과 관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마음 읽기 능력과 관련된 수많은 다른 연구들 중에서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타자의 마음을 읽는데 굉장히 능합니다. 독심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읽기의 이제 끝판왕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죠. 추론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할 수도 있고 그들이 원을 갖다 줄 수도 있고요. 추론을 잘하면 다른 사람이 뭘 지금 생각하는지를 이해해서 사기를 칠 수도 있죠. 약간 한 끗 차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아메리칸 허슬 같은 영화를 보시면 재밌는데 나올 때 되게 찜찜해요. 왜냐하면 도대체 누가 누구의 뒤통수를 친 거야? 모를 정도로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타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좋은 경우든 나쁜 경우든 기본적으로는 중립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놀라운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침팬지도 마음을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연구에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그게 아니고 행동을 읽는 것이다. 그리고 일종의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음 읽기 능력이 우리가 다른 종교에 출중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면 또 다른 주제로 가볼까요? 인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배려심. 배려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의무는 아니지만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 사람의 어떤 복지를 생각해서 뭔가를 해주는 거죠. 그걸 배려라고 합니다. 이 배려심이 인간이 가장 뛰어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가기 위해서 재미있는 실험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실험은 어떤 거냐면 일단 잠깐만 플레이 멈춰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꼬리 감는 원숭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얘네 둘을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이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일을 토큰을 주면 다시 토큰을 원래 연구자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그럼 일을 했다고 치고 보상으로 오이를 줬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뭐 잘 받아 먹었어요. 오이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먹을만 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자, 플레이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서로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는 없게 한 다음에 오른쪽한테는 같은 거를 주고 포도를 줬고요. 왼쪽에는 원래대로 오이를 줬어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애한테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캐치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일을 했으니까 포도는 갑자기 포도는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죠. 왜냐면 달고 값지기 때문에 얘들이 엄청 좋아하는 보상이고요. 환장을 합니다. 왼쪽에 원래대로 오이를 줬어요. 자, 여러분들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왜 공감하실까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더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타벅스 같은데 같은 경력과 같은 나이를 가지고 친구랑 같이 알바를 하러 갔다고 쳐봅시다. 근데 같은 월급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두 달 지나고 나서 월급 명세서를 흘끼 봤는데 내 친구가 나보다 5만 원씩 더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죠. 이 친구는 이걸 알았을까? 알았으면 나한테 얘기를 왜 안 했을까? 왜 보스는 나한테 이렇게 똑같은 동일한 대접을 못 해줬을까? 그래서 막 항의하겠죠. 자, 이 실험이 재밌는 것은 한각 원숭이도 원초적인 어떤 공정성에 대한 감각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로운 겁니다. 인간은 더합니다. 인간은 공정성의 레벨이 훨씬 높아요. 자, 근데 자, 이 연구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볼게요. 포도를 먹는 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포도 먹는 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왼쪽이 원숭이고 오른쪽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원숭이는 뭐냐면 내가 포도를 먹어요. 아, 난 너무 좋아. 얘는 같이 했지만 얘는 오이를 먹어요. 뭐 뭘 먹든 무슨 상관이야. 나는 포도를 먹어서 기분 좋아. 이게 원숭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대상은 인간인데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나랑 같이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 똑같은 걸 했는데 얘는 나보다 낮은 보상을 받네?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은데? 뭔가 좀 해줘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좀 걸어봅시다. 아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볼게요. 플레이를 한번 해주세요. 이 영상은 자 이런 실험이에요. 구슬이 4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동시에 두 아이가 구슬을 똑같이 나눠주지 않겠군요. 같이 잡아당겨야지만이 두 개씩 보상이 동등하게 떨어집니다. 원래 그 실험이 그런 건데요. 이 실험을 바꿔봤어요. 같이 잡아당겼는데 한쪽에 세 개가 가고 한쪽에 하나가 가게 만들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걸 보는 겁니다. 당기네요. 동등하지 않은 보상이 주어졌어요.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죠? 아이를 한번 보세요. 표정을 세 개를 받았네요. 약간 썩소를 보내고 있죠, 그죠? 예. 나눌까요? Let's see. 나눠갔네요. Yes, they shared the mouth. 나눠갔습니다. 세 개를 받은 애가 지금 같이 했던 애한테 하나를 줘요. 그래서 두 개씩 동등한 보상을 받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인간 아이의 놀라운 협력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아이들이 저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 따르면 유럽 아이들의 70%가 저런 행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침팬지는 어떨까요? 침팬지도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할까요? 침팬지가 협력하는 모습을 한번 보실 텐데 40년대 영상이어서 되게 조금 영상이 좋진 않아요.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자, 한번 틀어봐 주세요. 저 오른쪽에 친구가 왼쪽 친구를 독려해서 같이 잡아당겨야지만이 하나씩 구슬이 보상이 주어집니다. 오른쪽 애를 잘 보세요. 근데 지금 왼쪽 애가 안 하려고 해서 지금 계속 독려를 해요. 자,
집중, 집중. 오른쪽에 있는 애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예. 보이시나요? 예. 그리고 웃으신 분들은 캐치하신 거예요. 자, 일단 침팬지도 협력을 합니다. 근데 침팬지의 협력은 자기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오른쪽에 있는 애는 협력을 막 시킨 다음에 자기 게 있는데도 남의 것부터 손이 먼저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침팬지입니다. 이걸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침팬지에게는 배려 따위는 없어요. 그냥 자기가 더 많이 먹는 게 최고예요. 물론 이게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개인차는 있어요. 개체의 차이는 있지만. 자,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되게 인간으로서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고 또 잔인한 것도 많이 보고 주변에 생생한 이런 나쁜 것들을 많이 보니까 우리가 종으로서 자긍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인간은 수많은 동물들 중에 가장 배려심이 뛰어난 종이에요. 협력을 되게 잘하는 종이에요. 자, 이거의 끝판왕이 뭡니까? 이거의 가장 극대치가 바로 공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공감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는 이런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보고. 자,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보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느낌과 시각을 이해하는 거예요. 느낌을 같이 이렇게 공명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활용해서 행동 지침으로 삼는 거죠. 이거는 도움 행동, 이런 행동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유사 동정심이라든 연민이나 측은한 거는 다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승진했어요. 여러분은 같이 일했는데, 그러면 아, 승진해서 나 네가 승진한 거에 되게 측은함을 느껴, 동정심이 잃어, 연민을 느껴, 이런 얘기 안 하죠. 다시 말하면 동정,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에만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쁨, 슬픔, 즐거움, 모든 것과 함께 하는 거가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은 더 어려운 기술입니다. 동정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타자가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동정하진 않잖아요. 공감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이걸 공감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두 가지 공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포유류들도 공유하고 있는 공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쥐가 막 레버를 누르면 음식이 떨어진다고 해봐요. 그럼 막 레버를, 이 버튼을 막 누르겠죠? 근데 그 눌렀을 때 만약에 음식도 떨어지지만 동시에 옆에 있는 쥐가 전기 충격으로 막 떨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 하다가 멈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이 전염되는 겁니다. 이거를 감정의 전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모든 포유류들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옆 개가 울면 따라오는 거고, 우리가 슬픈 드라마를 보면 울음이 저절로, 눈물이 저절로 떨어지는 게 바로 이런 포유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동정심이 있습니다. 침팬지들이 엄청 서로 싸우는데 수컷들이 늘 이긴 놈이 지는 놈의 등을 두드려주죠. 너 져서 기분 나쁘지 하는 거예요. 동정심이죠. 아까 얘기한 고통에 대해서 같이 느끼는 것. 자, 근데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게 뭘까? 공감해서. 그것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은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팬데믹에 코로나19에 걸린 친구들이라면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불안할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 생각해보고 느끼고 도와준다면 그게 바로 인간만이 하는 공감의 독특함이라는 거죠. 자, 이걸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 정서적 공감, 아까 감정의 전형 같은 거죠. 이거는 아까 모든 포유류가 공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는 순간 느끼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크루디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시리아 난민인데 터키로 이제 배를 타고 가려는 차에 이 난파가 돼가지고 그리스의 어떤 해변에 저렇게 쓸려 나온 거예요. 물론 죽었어요. 저 광경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 언론에 타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도대체 저런 순진 무구한 애를 우리가 죽여야만 하는, 저렇게 희생을 해야만 하는 이민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에 정의가 있는 거냐? 막 유럽이 들끓었어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단시간 만에 이민법이 확 바뀝니다.
이런 어떤 정서적 공감, 정서적 공감은 큰 힘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렬해요.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매우 휘발적입니다. 금방 끌었다가 식어버려요.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적인 공감, 행동적인 공감이 필요한 거죠. 우리 호주제 폐지된 거 여러분 아시죠? 70년간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호주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떤 인간이 보더라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일본은 옛날에 버린 거를 우리가 그냥 이게 뭔가 전통인 것 마냥 고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법 쪽에 있는 사람들, 여성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법조항으로 바꿔냈어요. 이런 거는 어떤 집요함이 있는 거죠. 그냥 감정으로 한번 끌고 마는 게 아닌 거죠. 행동적 공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외에 이런 공감을 우리가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더 강하게 갖고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집단생활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영장류의 집단생활이에요. 아마 외계인 과학자가 와서 영장류를 보면 아, 얘네들은 사회생활하는 종이구나, 이게 다른 파충류들과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인간은 가장 크고 복잡한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공짜 점심은 없는 거예요. 뭐 집단 생활을 하면 되게 좋죠. 왜냐하면 혼자 모든 걸 다 할 필요가 없고 파이가 커지니까. 근데 거기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배신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집단이 돌아가는 거죠. 자, 집단 생활을 잘 하려면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협력이 필요한지, 도움이 필요한지를 잘 캐치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종에 비해서, 아까 여기 보시면 다른 영장류에 비해서 생태적 지능, 아이들만 갖고 비교해보면 별로 차이 안 나요. 근데 사회적인 이 영역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소셜 도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문명을 만든 유일한 종이 되었을까?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미래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공감력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소프트 파워 같은 거죠. 그죠? 이런 어떤 물질적인 어떤 문명을 만드는 힘이라기보다는 그 정신적인, 문명의 정신적 토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 멋지게 더 멋지게 풀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칼 세이건 이런 얘기를 했죠. 코스모스에서. 야, 외계인이 와 있다 치자. 그리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와 있다 치자. 그럼 그들은 우리의 적일까 친구일까? 라를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SF에서 하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적이죠. 인간, 지구인을 갈취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지구를 탈취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1980년에 그 냉전 시대에 칼 세이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다. 만약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올 정도면 엄청난 문명을 갖고 있겠지? 첫 번째. 그리고 망하지 않은 문명이겠지? 그러면 그 문명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공감력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두 다 생태적 지능만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려고 하고 다른 집단을 파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정신적인 힘을 갖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문명은 생기자마자 다 계속 망하게 될 겁니다. 옆에 생긴 문명을 망하게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문명에는 두 가지 엔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태적 지능과 하나는 사회적 지능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개인의 인터뷰를 말씀드렸죠. 한 개인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성공의 비법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나는 뭐 똑똑하긴 합니다. 난 똑똑하게 일을 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성공했었던 중요한 이유는 친절했어요. 배려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들의 고통과 남들의 기쁨에 동참했습니다. 이게 저의 성공 비법인 것 같아요. 라고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인생을 걸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성공한 거는 똑똑하고 그냥 공감했나 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아하, 남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공감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적구나. 근데 이 사람은 그걸 했구나. 이렇게 기술하실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종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호모사피엔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에 가장 중요한 시크릿 소스는 공감력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자긍심이 말이죠. 아, 그래, 공감하는 종이었구나. 좋은데. 근데 정말 우리 내 주변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무슨 공감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특히 지난 2년 동안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혐오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2020년에 미국에서 벌어진 이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을 보세요.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팬데믹 때문입니다. 팬데믹이 이걸 촉발했죠. 우리는 그대로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이게 뭔가를 트리거링 한 겁니다. 왜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진짜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작년 초를 생각해보면 작년 초에 중국에서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하니까 중국 사람들은 폄훼하기 시작하죠. 뭐 바이러스다, 뭐 안 좋다, 뭐 짱깨라는 표현, 여러분 중국인들에 대해 짱깨라는 표현은 배운 사람은 쓰지 않아요. 굉장히 비하적인 발언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짱깨라는 표현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지한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왜 이럴까? 자, 여러분들 약간 비유가 상할 수도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는 비유가 약하신 분들 그냥 지나가 주세요. 병원체를 보면 여러분 저렇게 막 썩어 있고 냄새 날 것 같고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겨움을 느끼죠. 그죠? 여러분 질병 중에 암에 걸린 우리 친지가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치근함에 들고 가서 병문안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친지 중에 결핵이 걸렸다? 전염병에 걸렸다? 지금 코로나19에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치근한 마음이 일지만 한편으로는 가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거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내추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우리의 조상들은 뭔가 썩어 있는 냄새 나고 있는 뭐 그런 시체들, 사체들 이런 것들을 호기심을 해서 막 먹고 파먹고 냄새 맡고 이랬던 사람들이 조상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다 죽어 나가셨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그런 것으로부터 회피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염병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전염병이라는 것은 회피의 동기를 주는 질병입니다. 거의 유일한 질병이에요. 회피의 동기를 주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백신 맞고 하는 이유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거잖아요. 사후 전략이죠. 사전 전략은 뭡니까? 그런 걸 보면 병원체를 보면 그걸 느끼면 감지하면 피하는 거죠.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을 가장 잘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동인이 뭡니까? 혐오죠, 혐오. 역겨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역겨움이 드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직관적인 겁니다. 생각하기 전에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역겨움이 들긴 하는데 아, 이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죠. 출입체집기에서는 역겨움 내치면 그만이었지만 지금 너무나 복잡해요, 사회가. 우리가 누구를 내치면은 절대 안 되는 사회예요. 뭔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뇌는 수렵체질기에 적응되었기 때문에 그냥 역겨움을 그냥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면은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적응된 본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게 큰 문제인가?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팬데믹에 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온라인 세계에 더 접근하게 되죠. 온라인 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게 돼요. 뭐 그러면 다행이 아니냐. 왜냐하면 할 거라도 있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온라인에서 이렇게 다양한 기기들, 다양한 프로그램들 접하다 보면 내 성향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페이스북 같은 거 해보시면 내가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하고 점점 더 가까워지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옳다는 얘기를 계속 메아리를 쳐서 나에게 듣게 됩니다. 이걸 반향실 효과라고 하죠. 자기의 어떤 성향을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내가 어떤 클릭을 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클릭한 것과 비슷한 것만 받는다는 거죠. 이걸 필터 버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비슷한 컨텐츠만 받고 내가 트로트만 계속 듣는다 그러면 트로트만 계속 오고요. 내가 라면을 먹고 콜라를 먹었다면 라면을 먹고 콜라를 먹은 사람들이 먹고 추천했던 것이 저한테 들어오죠. 내 성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알고리즘은 지금 상용되는 알고리즘, 이런 알고리즘은 여러분의 성장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성숙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배울까,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더 머물게 할까,
이런 데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튜브, 뉴욕타임스의 유튜브에 이 중독된 유튜브에 막 추천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비슷한 영상만 보게 되는 그 아버지를 보고, 아, 이거 유튜브 그 알고리즘을 재설계해달라.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원래 우리와 그들을 나누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뭐 나름대로 생존의 의미가 있죠. 하지만 이 깊이가 너무 깊다 보면, 우리와 그들의 괴리가 더 깊다 보면 사실은 사회적 갈등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알고리즘에 더 노출되고 그 알고리즘 우리를 더 양극화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거 얘기하고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그냥 디지털 금욕을 하자. 아미시 단체처럼 그냥 다 끊고 하자. 여러분, 2시간, 1시간 반 SNS 쓰던 친구들이 갑자기 끊을 수 있나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 방법은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1시간 썼던 친구는 한 40분으로 줄여보고, 수많은 연구가 디지털 다이어트를 하면은 더 행복해진다, 다른 사람하고 더 좋은 관계가 된다, 다 모든 게 좋은 사인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갈등의 요소를 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사회적 갈등이 있는데, 그 사회적 갈등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우리 공감력이 뛰어난 종이잖아요. 공감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공감력은 약간 한정돼 있어요. 그걸 어디다 쓰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우리의 울타리를 확 치고 거기에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 그 다음에 타자에게 공감하기가 줄어들고 심지어는 그들을 혐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의 깊이보다는 사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공감의 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감의 넓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그런 공감의 반경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시간 관계상 그냥 그만 풀어주시고요. It's easy to put people in boxes. 예, 다음 넘겨보면 독서가 그 중에 한 방법입니다. 아까 동영상은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라. 빈번하게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독서가 공감력을 굉장히 높여준다는 연구들이 놀랍게 많습니다. 그래서 독서도 굉장히 중요한다 말씀드리고, 또 큰 틀에서 보면 알고리즘을, 아까 장만태 교수님 AI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알고리즘을 재설계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